수정사무가 위에 가스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겁나서 빨리빨리 저기를 사람 주말에도 오더라고요. 어제 전화하니까 보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와서 툭툭 치고 뭐 하니까 이제 가스가 안 새. 근데 이제 오른쪽 수압이 약해서 그게 온수기 문제가 아니라 배관이 오래돼서 그게 막힌 거래. 설비업자를 불러야 된대. 근데 물이 오른쪽이 물이 온수가 안 나오는 게 그게 배관이 막혔다고 일반 설비업자 부르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교체하고 이제 더안 되면 다른 것까지 좀새 것도 할수 있는데 일단 설비업자를 불러가지고 가스 새는 거는 안에서 그 아저씨가 조치를 해줘가지고 고쳤어요. 이게 꺼도 예를 들면 이제 물을 쓰다가 끄면 불 붙었잖아요. 꺼도 가스가 안 잠궈진 거야. 그러면 새고 있었던 거야. 그거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잠궈져. 그러니까 쓰시다가 조금이라도 가스 냄새 그냥 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 기계 오래돼가지고 이게 단종된 거래.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건다 연통을 달아야 된대요. 연통 다는 건또 공사가 큰 공사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작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핵심이 중요한 부분들이 사울이 우리 한번 같이 쭉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소.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일곧 길에서 잠복해 기다렸다가 공격한 일에 대해 내가 벌할 것이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써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네, 여기까지. 사고사님, 이제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여기다를 기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고 이스라엘을 뭐가 되겠다고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말렉이, 이 아말렉이 뭐냐면은 저기 뭐야? 딱 광야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전쟁한 게 누구예요? 이 아말렉. 이 아말렉이 공격한 일에 대해서 내가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과거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갔는데 아말렉과 전쟁.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 민족들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외국에서는요, 무기가 있어도 히브리인들한테 무기를 줬을까요? 무기를 안 줘. 왜? 무기를 주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얘네들 무기를 다룰 수도 없고 창과 칼 이런 게 아예 없다니까요. 근데 아말렉이 적들하고 싸워야 돼. 그럼 뭘 갖고 싸워야 돼? 무기가 없으니까 뭘 갖고 싸워야 돼? 막대기, 방망이, 빨래 도구 뭐 이런 거? 무기가 될 만한 걸, 빗자루, 걸레죠. 농경사회, 아니, 저기, 탈출해서 나왔으니까 무기가 될 만한 게 돌멩이, 뭐요? 뭐 없어. 무기가 쌀 만한 게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사막에 돌멩이. 맨몸으로 싸워야 돼. 무기가 없어. 그런데 아말렉과 싸운. 근데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죽어. 아말렉과 싸운.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공격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가서 공격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뭐 하라고요? 멸망시키. 근데 옆에 앞에서 보면은, 이 앞에서도 사울이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 처음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 나간 거 외에는 나머지는요, 자기들이 다 뭐예요? 자기들이 블레셋과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요? 아말렉과 너희가 싸우라. 하나님이 시킨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응?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응?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 어떤 것, 오늘 보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멸망시켜라? 완전히 멸망시켜라. 남겨둬서는 안 된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이야. 하나님 말씀이요.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라 이러고 그냥 끝나지 않고 예를 들었어. 응? 어떤 것도 뭐하면 안 돼? 남겨두면. 여기 보면요. 남자, 여자, 어린이까지. 젖 먹는? 와, 응? 무서워, 안 무서워요? 응? 소, 양, 낙타, 낙이.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싹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싹 없애래. 야, 좀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응? 근데 왜요? 이 아말렉은 뭐예요? 응? 적들이에요. 그래서 4절 시작.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들라임에 집결시켰습니다. 이들을 세어보니 몇 명? 20만 명. 유다 사람이 1만 명. 사울은 아말렉 성으로 가서 골짜기에 복병을 어떻게 해요? 숨겨뒀어. 그리고는 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떠나 멀리 가시오. 내가 당신들을 그들과 함께 치지 않도록 아말렉에서 떠나죠.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진저를 외우고. 그러니까 지금 선한 사람들은 뭐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망. 왜 이 사람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떠나겠죠. 그리고 사울은 하빌라의 이집트 앞에 있는 수레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싹 공격했어. 8절.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백성들을 모조리요? 칼로 진멸시켰어. 여기까지 잘한 거야, 아닌 거야? 잘했어요. 9절. 야, 그러나. 그러나가, 어? 그러나가 문제야, 항상. 앞에까지 잘해놓고 뭐예요? 그러나. 반대가 되는 거죠. 시작.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뭐예요? 가장조, 살찐 송아지, 어린 양들을 뱉어 좋은 것들은 뭐예요? 없애지 않고 어떻게 남겨. 보잘 것 없고 약한 것들만. 그러니까 앞에 말한 백성들은 다 없앴어.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없애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양과 소와 동물들을. 이 동물들은 뭐 한 거예요? 좋은 것들은 남겨둬. 왜? 동물들이 우리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다 갖다 놓으면은 양식이 되잖아요. 뭐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그 뭐 AI 뭐 구제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와, 그 한번 휩쓸고 가면 그 멀쩡한 돼지까지 어때요? 어? 난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해가 돼요? 거기 앙, 그 닭도, 조류 그거 하면은, AI 조류 하면은 어때요? 뭐 닭들. 오리니, 닭이니 어때요? 그냥 다, 싸그리 그냥 완전히 다 묻어버리잖아요, 땅 속에. 와, 엄청 얼마나 아까워요. 아니, 그 닭, 돼지도 그 얼마나 비싸요? 그거 싹 다 어떻게 해요? 다 묻어버려. 와, 돼지열병 걸리면요. 그 동네에 반경 몇 킬로 그냥 싹 없애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강화도에 한번 그 싹 전방 쪽에 그 돼지 열병 와가지고 그 전방 쪽에랑 싹 다 돼지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 박민선 씨 간증 아침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백성들을 없애라. 왜? 걔네들은 우상숭배하고 또 뭐예요? 또 우리를 꼬실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뭐 사람들 없애. 그런데 뭐까지 다 없애래? 짐승들까지? 아니 생각해 봐요. 짐승들이 뭐 우상숭배를 하나요? 뭐 짐승들이 뭐 저거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를 뭐 유혹하는 건 아니야. 짐승들이 우리를 얘네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따지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그 조용기 목사님 제자 중에 명성훈 박사라고 있어요. 유명하신 그분이 지금 원래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의 신학을 발전시키려고 교회 성장 연구소를 세우고 신학 이분을 유학까지 보내고 미국에 아주 어떤 인재로 키우신 분 이분이 순복음 신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감신대에서 한 거예요.
우리 저희 제가 나온 감리 신학교 그 대학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필로에 공부를 하셨는데 명성 막 지금 이제 분당에서 그, 어, 그게 성식교회라고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한때는 거의 후계자로까지 아주 물망에 올랐던 분이에요. 그렇게 목사님이 인재로 키우신 분인데 그분이 감신대 와가지고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더니 교수님한테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야. 아, 감리교가 문제가 많네요. 그랬다는 거야. 수목음 출신이 감리교, 감신대 대학원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일부러 이제 공부하러 온 거니까 아, 문제가 많다고 다.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게 문제라는 거야. 뭐가 문제라고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가를 뭐 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다는 거야. 그냥 응? 그냥 말씀하면 뭐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믿습니다가 안 되고 뭐예요?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따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그분하고 얘기한 거를 수업 시간에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이해가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게 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단 말이야. 수목원에 가서 따지면 어떻게 돼? 한 대 맞아. 큰일 나. 거기는 그냥 뭐 해야 돼요? 에? 믿습니다 하면 아멘이라고. 그게 그분이 자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감신대에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해보니까 이성으로 뭐하고 있다 이게? 따지고 있다 이거예요. 야, 거기에 한마디 한 거죠.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공부했던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어 앞에도 그죠? 응? 다 죽이라 그랬어. 응? 뭐라 그랬죠? 예를 들었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 나귀들 뭐예요? 뭐죠? 응? 싸그리 남겨두면 돼 안 돼요? 응? 불쌍히 여기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앞에까지는 다 들었어. 젖먹는 어린아기까지도 다 없앴어.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한 거야? 사람은 다 잡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와 양과 얘네들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 다 놔두면 뭐가 돼요? 또 그러니까 여기까지 죽이는 거는 뭐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근데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뭐 하나님 이해 안 시키잖아요. 그냥 뭐 하라 그랬어요? 응? 하라 그러는 거예요. 테스트야. 믿음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뭐 해야 돼요? 순종.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으로 뭐예요? 응? 나 지금 분석해. 이거 하나님이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고. 응? 잘 다시 한 번, 응? 응? 사울에게 응? 이게 말이 되냐고. 응?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은, 사무엘은 사울한테 다 없애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모조리 어떻게 해요? 시켰어.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문제는 뭐죠? 양과 소들 가운데 어떤 거 가장 좋은 거? 살찐 거, 어린 양. 없애긴 없앴어. 어떤 것만 없앴어요? 보잘것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긴 한 거야. 다 죽였는데 근데 뭘 안 한 거야?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 어떻게 되죠? 응? 여기까지 끝나네. 내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뭐 했어요?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야, 우리가 이 똑똑한 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따지려고 그래. 야, 이거는 맞고, 이거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악악은 사로잡고, 좋은 가죽은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시면, 공격했다. 사울과 아가포나 양도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당장 눈앞의 이익이 너무 좋아서 좋은 가축들을 죽이는 것은 뭐하다고 생각해요?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아말렉을 하나의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제 강의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예? 지금 우리가 뭐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아말렉을 때려잡을 일은 없잖아요. 예? 이 아말렉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가서 아말렉과 싸웠죠? 아말렉이라는 것. 결국은 외부의 적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아말렉과 같은 이런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거지 그리스도가 산.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내 안에 모든 육체의 본성과 죄성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 죽었어. 어느 정도는 많이 죽었어. 그래도 많이 죽었는데 다 죽지가 않았어. 어느 정도는 뭐 한 거야? 어느 정도 성질은 남겨둔 거야. 왜요? 갑자기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싸워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죄성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마저 포기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 자존심마저는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적들을 다 없애라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말한 것처럼 적당히 내가 머리에 동의가 되는 거는 뭐예요? 순종하고. 내 머리에 동의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예요? 순종을 안 해.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따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아, 이거는 제가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내가 못하게 내가 걸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결국은 불순종이죠. 여러분 이 제사인데 뭐라 그래요? 살찐 송아지 어린 양 이거 다 남겨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제사라고 따지면 뭐로 제사 드린 거예요? 보잘 것 없고 약한 것들로 제사를 지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죠? 왜 그럼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울이 먹을 게 없나요? 사울이 소가 없나요? 양이 없나요? 아니 이스라엘의 소와 양이 없어서 이거를 남겨둔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그럼 뭐죠? 이게 결국엔 또? 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줄 모를래요?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먹을 게 없어요? 소가지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엄청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기까지는 저거를 죽이는 것보다 내가 뭐 하는 게요? 취하는 게 좋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일을 주셨냐면요. 앞에서 지금 잘 보세요. 앞에서 우리 오늘 아침까지 봤잖아요. 연결되는 건데 오늘 아침까지 사울이 한 짓을 보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잘했어요? 못했어요? 에? 잘했어요? 사고쳤어요? 막 사고쳤어. 그러면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 그동안에 사울이 사고치고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려고? 만회하게. 그 패자부활전 있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고 다 이제 탈락한 건데 패자부활전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지금까지는 잘못했어도 야 이거라도 잘해. 어? 시험을 주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지금 아말렉이라 앞에서 지금 니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다 말고 막 어? 죄를 범하고 막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 뭐예요? 사무엘이 직접 봤잖아요. 그렇게 전쟁하기를 좋아하는데 죽겠다고. 이것도 지금 하나님 도와준 건데 결국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말렉을 죽이냐 안 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뭐예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모리아 산까지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그냥 뒷산 가면 안 돼요. 아무 산이나 가면 안 돼요. 지정한. 또 날짜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그 어?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좋은 게 좋은 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고집이
막 내 생각대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과 같은 육체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 하나님이 막 대놓고 얘기하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막 암만 깨닫게 해도요, 우리가 듣기는 뭐예요? 듣기는 들어, 듣기는 듣는데 순종 원해. 근데 얼마큼 해요? 적당히 해, 적당히. 그래놓고 뭐 했대요? 다 했대. 최선을 다 했대. 그 최선을 다한 거지, 나름대로는. 근데 순종하지를? 이 최선을 다 했다라는 것도 뭐예요? 핑계야, 핑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해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해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지고 분석하려고 그러면요,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든지 순종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따지고 묻고 막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좀 무식하게 순종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러한 기회를 준 것은 왜 주신 겁니까?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앞에서 실수하고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앞에서 불순종했던 거 이제라도 다시 뭐해라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것마저도 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에서 잘했는데 한번 불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앞에서 어떻게 왔어? 계속 잘못해왔어요. 지금 마음대로 행했어요. 막 마음대로 제 번제 드리고 마음대로 막 금식하지 하라고 그랬는데 금식하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루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까지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알아서 그냥 크게 만들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몇 층, 3층으로 만들고 몇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규격이 어떻게 되고 아주 어떻게요? 정 성막을 만들 때 뭐 아무 재료나 쓰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민하고 하나님이 아주 확실한 분이요. 예를 들잖아, 예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 가서도 거기서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아, 정말 내 안에 아말렉을 제거할 수, 온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잘 가다가 막판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딴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불순종이 되고, 오히려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회할 수 있는 다시 뭐예요?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엘리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 여러 가지 싸움을 줘도 회개를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우리 아까 그 박민선 씨 간증에 나왔죠? 처음에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지고 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어져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는 거를 일부러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지금? 테스트한 거예요. 만약에 야, 사람만 다 죽이고 동물들은 남겨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합격했겠지. 일부러 지금 그 사람의 약점까지 뭐 한 거예요? 딱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불쌍한 거, 좀 인간적으로 아쉬운 거, 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자기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아말렉을 다 진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남겨진 아말렉,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남겨둬야지, 이 정도는 갖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내 자존심이자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도 버리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던 것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 뒤에 부르고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은혜를 넣으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아버지 내 속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소서.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고집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불순종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불순종의 아말렉이 다 진멸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아말렉과 같이 사울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속에 아말렉과 같은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여러분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듣기는 들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흉내만 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운데 육체의 모든 아말렉과 같은 모든 육체의 소욕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의 뿌리가 탐심과 불순종의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 나의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교만함을 버리게 하소서. 불순종의 뿌리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 이성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오.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지거나 묻지 말고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니 그것마저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돌아오지 못하고 불순종의 책망을 받는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책망하시고 얼마나 실망하셨어. 주여 우리가 사울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지만 사울은 불순종의 길로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주님 성령이여 오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내 안에 아말렉 것 같아 모든 죄악된 본성 내 안의 생각과 불순종의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함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 내가 온전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주소서.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여 나를 도와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할렐루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게 하소서. 행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아말렉과 같이 여전히 남아서 죽지 않는 나의 죄성, 나의 교만함,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이성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내가 묻거나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교만한 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